저도 그 미국의 기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아저씨가 벌써 한 4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제 대회 참가 올리고 운영을 하면서 일반 회사에 다니었으면 아마 지금 이렇게 저기 주말에 옆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처럼 아 우영수 이번에 이제 무대를 하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만 알고 지나갔었는데 이제 직접 제가 먼저 남는 직업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얼마만큼 위한 문제들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었는가 이건 좀 많이 느끼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유연한 기회가 하나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실질적인 궁금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. 죄송합니다. 아무쪼록 저희들 자체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저 역시도 해야 꼬여주다 관계가 된다라고 하면 운동을 돕는데 아마 각 가정에 드시는 분들은 얼마만큼이나 더 수산물에 대한 의식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대로 드릴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해양수 오염에 대한 부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이후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지금 청년 정책으로서 여러 가지 청년 어른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해양수 강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으로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 같이 오늘 계기를 해서 해양수 오염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인지하고 같이 반대에 힘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